번데거리 한 몇 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제 왔더라? 한 1년? 한 1년? 난 어렸을 때 되게 여기에서 많이 놀았던 그렇지. 기억이 있지. 어릴 때 그렇지. 여기서 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딴 데로 가지. 소간집에 나왔던 곳이네요? 안 하네. 근데 왜 닫았지? 아 여기 진짜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볼까? 아니 하나 사서 입자. 아 근데 너무 부재다. 남이 있던 거구나. 이 폴로 이 잠바 기억나? 나 오케이. 기억나. 약간 아빠 잠바처럼 그런데 신이었어.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때? 여기? 나 지금 노래방 밖에 노래 안 듣고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초밥집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차라 나 비호야트 선택장애 있는 사람이 계산표는 36,000원. 그리고 연예인도 엄청나네. 어때 분위기는? 그냥 자 평범한. 근데 되게 넓은 것 같아 나는. 장국을 먼저 먹어봐야 돼. 일반적인 장국인데 맛있어. 맛있어. 장국만 먹어봐도 느낌 없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꺼번에 우르르르르 깜짝 놀랐어. 우리가 1등 손님이야 그래도. 여기에 사장님인지 메인 셰프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까칠하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무서웠어. 왜? 계속 화내니까. 목소리가 복식 호흡을 하시죠. 여기 20분 소요라고 딱 되어있는데 25분이다 다 먹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동 같은 메뉴가 없더라. A few moments later. 부서지네. 붓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간장을 찍어가지고 아니 그냥 먹어. 회가 되게 크다. 너무 좋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니 간장 안 찍어도 돼. 간장 안 찍어도 돼? 다 진짜 그냥 먹어봐. 너무 재밌네. 맛있다. 엄청 크네. 우와. 우동도 나오네? 이것도 나왔어. 이게 연두부. 여기 잘 나온다. 아 이게 우동이었구나. 오뎅하고 우동. 아 괜찮네요. 여기가 왜 잘 되는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그냥 좀 다른 데랑 많이 다르다. 회 퀄리티부터가 너무 달라. 맞아. 너무 맛있는데? 회가 맛있다. 나한테 없는 적신 메뉴를 하나. 이거 먹어. 이게 됐어. 회가. 요거 가져가. 나눠 먹어. 회가 너무 고퀄리티야. 나 깜짝 놀랐네. 이게 뭔 일이야. 배불러. 회가 하도 커가지고 보통 초밥집에 거의 두 배 정도 사이즈야. 수저가 이만한 거니까 하나 위에다 올려놔 봐. 다 덮여. 이 정도거든? 이 정도 넓이야. 또 뭐야? 이게 뭐야? 와 뭐가 계속 나와? 그거 알 같은데? 생선 알. 잡담. 완전 맛있어. 무서운데? 하나도 안 비려. 오? 맛있어. 그지? 뭐지? 이게 하나도 안 비리고 되게 고소해. 이것도 참. 다 맛있는데 밥에 밑간이 좀 너무 짜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조금은 덜 짜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양을 먹을 수 있는 데는 없을 것 같아. 이것도 주셨는데 한번 먹어보자. 이게 세트에 다 포함된 구성이야? 와 미쳤다. 그냥 기성품인데 맛있어. 집 앞이면은
자주 올 것 같은데 일주일에 진짜? 한 번은 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올 것 같아. 뭐 술 한잔 친구들이 하자고 그러면 여기로 올 것 같아. 가성비네. 그리고 여기 양념이 맛있어. 나 원래 생선조림 같은 거 안 먹잖아. 하나도 안 비벼서 그래. 보통 회를 아끼잖아. 정원장 가면 거의 두 배도 더 넘는 것 같아. 2.5배 정도 더 크게 썰어주는 것 같아. 아니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 우리 초밥집 그렇게 다녀도 이게 나 이게 한 입 먹잖아. 그럼 입안에 회가 꽉 차가지고 너무 좋아. 입안에 그 즐거움, 식감의 즐거움, 입이 딱 좋아. 그리고 신선해. 근데 회가 커가지고 그런지 배가 불러. 여기 사장님이 돼지방어를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돼지를 만들어 봐. 하지마 이 개새. 어? 와 이 뭐? 뭐지? 이게 뭐야? 내가 두부인 줄 알았거든? 마인가? 두부인 줄 알았는데 뭐야? 떡인가? 신기하네. 여기 연구 많이 하셨네. 진짜? 아니 두부인 줄 알고 그냥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 아니 뻔하지 그러면서 나도 그러고 있었어. 그럼 치즈로 페이크를 주시네.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짭짤하게. 여기가 보니까 돼지들이 너무 많아. 손님 층이. 그래서 약간의 그런 걸 의식을 하시고 서비스 메뉴도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근데 그걸 또 맛있게 잘해. 여기 나중에 한번 오마카세 먹으러 한번 와보고 싶긴 하다. 오마카세 누가 그랬더니 진짜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넘어올 정도로 힘드네. 감량을 봐봐. 와 이거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회에다가 그냥 밥을 좀 쌈싸 먹는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이었어. 와. 이렇게 막 퍼주셔도 되나? 그러니까 뭐 남으실지 모르겠네. 자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 집 이거예요 이거. 초밥집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진짜 처음 봤어. 나도 처음이야. 회가 엄청 크고 신선해. 그 밥은 되게 조금 주고 보통 반대로 하잖아. 맞아 맞아. 밥이 되게 많고. 맞아. 회는 회가, 되게 조금. 회가 얇고 작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뭐 세트 메뉴에 뭐 만 얼마 이렇게 해서 팔잖아. 사실 그거 하나 먹고 나면 사실은 배고파. 여기는 거의 뭐 안 남기고 다 주겠다 이 느낌인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최애 쌍둥이 커피. 베트남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반미도 팔던데? 포장하기. 나는 생망고 스무디를 먹을게. 그래요. 나는 이거 좋아. 베트남에서는 얼마지? 2,000원도 안 돼. 졸라고 누가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진짜 베트남 문득한 그런 느낌이 나. 음악이 베트남 음악이잖아. 근데 자기 왜 이렇게 베트남스럽게 이렇게 이 조금 더면 이제 빨간색이고 꽃도 베트남 색상을 가지고 그렇지. 양말은 이건데?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한번 먹어봐야지 베트남에 그대로인가? 오, 맛있어. 좀 신맛이. 아, 그래? 자기 한번 이거 먹어봐봐. 맛있다. 진해. 진하고 맛있다.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 베트남 직원분들이어서 그런지 베트남에서 사먹는 그 계란 커피 많다고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 똑같다! 맛있네, 이거 진짜. 확실히. 나도 맛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